자, 지금 밖에 온도는 영하 14도고요. 자, 하우스 안의 온도는 8도, 영상 8도입니다. 깡통 고체 연료 대박 난방 효과 짱입니다. 그나저나 환기를 시켜야 되겠어요. 뚜껑을 이렇게 해놨더니 타다가 자동으로 꺼져 있네요. 이만큼 탔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 환기시키느라고 문을 열어놨더니 온도가 바로 떨어집니다. 이젠 닫아야 되겠어요. 자, 환기시키고 그리고 문을 다 닫았더니 금방 또 영상 6도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떴어요. 해가 떴어. 아이들은 모두 무사합니다. 또 무사하고, 저기 벽돌의 꼬맹이들은 뭐 여전히 무사하고요. 여기 용을 뽑아왔던 애들도 다 무사합니다. 아, 쟤들도 다 심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 8시에는 19도가 아니고 20도로, 20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저기 젤리형 양생 연료 저거 하나 피우고 그리고 깡통이 촛불들은 다 껐었어요. 저 효과 짱입니다. 정말로 냄새나 그 매운 그런 거 빼고는 난방은 정말 아주 확실하네요. 자, 여기 옮기지 못한 용월들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과연 무사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세상에 용월 정말 대단해요. 보온도끼 두 개 풀고, 그것도 보온도끼 한 겹은 아예 여기 전체가 다 덮이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무사히 잘 있네요. 우와, 너무 다행이에요. 다시. 오늘 낮에도 다시 덮어줘야 됩니다. 오늘 낮에도 계속 영하래서. 덮어놓고요.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용울이 있어요. 화분에. 아, 얘는 쬐끔 얼음 먹었네. 쬐끔 얼음 먹었습니다. 요돌에도 덮어주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너무 갑자기 더워지면 하나 조금만 풀어줄까? 아니, 그래도 햇볕이 직광이 아니기 때문에 열어놓고 얼음이 풀리게 열어놓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조금 살짝 얼음을 먹었지만 이제 풀릴 거고요. 모두 무사함을 확인했습니다. 영하 20도 모두 잘 견뎠습니다. 아, 대단한 내 새끼들. 자, 이렇게
냇가에 물은 꽝꽝꽝 얼었는데요. 세상에 대박. 우리 하우스의 아이들도 대박이지만, 우와, 여기 언니네 카페에 있는 팝콘 쓰고 묘아이들이 영하 21도를 아주 잘 견뎠네요. 얼지가 않았어요. 얼지 않고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 여기부터 들러서 보는데요. 살펴보는데 안 얼었어요. 근데 초점이 안 잡히네.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히지. 여기도 얘도 안 얼었고 여기도 얘네들도 아주 이렇게 잘 꽃눈들이 하나도 얼지를 않았어요. 와, 신기하다. 예, 팝콘 수국이 추위에 굉장히 강하네요. 작년엔 다 얼었었는데 다 얼어갖고 봄에 이거 줄기를 다 얼어서 말라서 봄에 줄기를 다 잘라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땅속에서 새순들이 다 올라와서 이렇게 자랐던 건데 어머나 세상에 얼질 않았어요. 기특하고 신통하도다. 이야, 끝내주네. 이상 노지 팝콘 수국 무사함을 전달했습니다. 아무런 보온 조치도 안 해줬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아우, 나는 추워 죽겠는데.